우리에게 어려운 말이 또 있어요. 이건 유독 어색한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독 어색한 말, 센스 있게 하는 기술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먼저 칭찬 대답법입니다. 유독 칭찬을 들으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특히 사회 초년생 때 심했습니다. 누군가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아,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아, 아니에요. 하면서 굉장히 수줍어하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칭찬에 아니에요란 말을 들으면 내가 했던 호의를 거절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이죠. 아,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반드시 겸손의 의미로 난 이야기를 했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요. 고민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면 칭찬에 조금 더 센스 있게 대답을 할수 있을까?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들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칭찬을 들으면 부끄러워지시는 분들, 칭찬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황하시는 분들께 이 명언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칭찬은 나를 부끄럽게 한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 그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시아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인도 작가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칭찬에 부끄러워지고 당황하는 이유는 내 마음 한구석에서 그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뜨끔한 거죠. 사실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기 때문이죠. 이걸 먼저 들여다보신 이후에 머쓱하지 않고 센스 있게 칭찬에 답하는 다음에 세 가지를 들어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칭찬에 아니에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요. 이 아니에요를 감사합니다라고 대체를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아니에요는 부정이고 감사합니다는 긍정이니까 말이죠. 이 감사합니다 이후에 말을 더 붙이고 싶을 때는요. 앞으로의 각오나 다짐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희련초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 관리 더 잘해서 더 좋은 컨텐츠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각오나 다짐을 더하면 조금 더 매끄럽고 센스 있게 칭찬을 받고 상황을 넘길 수가 있게 됩니다. 머쓱하지 않고 센스 있게 칭찬에 답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칭찬의 말을 상대의 공으로 돌리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인 표현으로 덕분입니다가 있습니다. 상대가 한 칭찬의 말을 듣고 그렇게 봐주신 덕분입니다. 라고 상대의 공으로 이걸 돌리면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끝났을 때보다 조금 더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상대방의 칭찬을 그대로 토스하기.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라고 했다면, 선배님도 목소리가 정말 좋으신데요? 라고 그대로 받아서 토스하시는 거예요. 요리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선배님도 요리 잘하시잖아요. 라고 칭찬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상대에게 내가 머쓱한 상황을 똑같이 넘겨주세요. 함께 머쓱하고 부끄럽고 훈훈하게 상황을 넘기실 수 있습니다. 머쓱하지 않고 센스 있게 칭찬에 답하기 세 번째입니다. 한술 더뜬 농담으로 유쾌하게 대답하기. 저는 이걸 제 컨텐츠에서 호의엔 둘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농담으로 나만의 레파토리를 만들어서 칭찬 유쾌하게 넘기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레파토리를 많이 써요. 선배님, 어쩜 그렇게 발표를 잘하세요? 멋있어요. 배우고 싶어요. 아, 고마워. 오늘 뭐 먹고 싶어? 점심 내가 살게. 이런 식으로 비록 내가 점심값을 지불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고마운 칭찬에는 이렇게 농담으로 유쾌하게 대답을 하는 나만의 방법을 만드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영화 사운드 후반 편집 일을 할때 겪은 일입니다. 어떤 배우분께서 들어오셨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분께 인사를 드리고, 배우님, 연기를 정말 잘하세요. 제가 예전부터 굉장한 팬입니다. 라는 인사를 했어요. 그랬던 이 배우분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 원래 좀 아름다우신 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상당히 느끼한 멘트였지만, 현장에 있는 많은 스태프분들은 웃으면서 상황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술 더뜬 농담으로 유쾌하게 대답을 하시면요. 분위기를 웃으면서 훈훈하게, 유쾌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만의 레퍼토리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 합니다. 유독 어색한 말 센스 있게 하는 기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핑퐁 대화로 이어지는 대화의 기술. 우리 보통 어색한 사이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아무 말을 던졌다가 오히려 더 머쓱해지기도 합니다. 아, 괜히 이 말했어.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말이죠. 후회가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이런 아무 말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술을 넣으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나다움 너 화법. 이건 주로 어색하고 말이 없는 상대에게 대화를 리드하실 때 좋은 방법이 됩니다.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선배 입장에서 혹은 회의를 리드하는 팀장의 입장에서 동료이지만 더 말이 많고 이 상황을 좋게 풀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운을 떼보시는 거예요. 내 얘기 먼저 하기. 저는 이걸 나 화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내 얘기를 먼저 꺼내세요. 아, 오는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좀 한 1시간 넘게 걸렸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상대에게 내 얘기를 꺼낸 뒤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런 나 화법이 주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것 또한 지양하셔야 되는데요. 아, 오는 길이 막히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탔어요. 어, 그렇군요. 어, 이럴 땐 지하철을 탔죠. 네, 그래서 저는 지하철에서 책 보면서 왔어요.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 얘기, 나로 수렴하고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요런 분들은요, 의식적으로 나다움 너 화법을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어, 맞아요. 어, 그래서 지하철 탔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너 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오는 길이 막히더라고요. 맞아요. 차 타고 오셨어요? 너 화법으로 대화를 리드하기. 나다움 너 화법을 기억하셔서 티키타카, 어색하고 말 없는 상대에게 대화를 이어가시는 방법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다움 너 화법을 쓸 때 질문을 던지잖아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 어떤 질문을 던지면 상대가 네! 어, 아니요? 하고 대화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네, 아니요로 끝나는 대답은요. 닫힌 질문을 던졌을 때 이어집니다. 질문에는 크게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이 있어요. 열린 질문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질문을 뜻합니다. 닫힌 질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니요, 단답으로 끝나는 질문을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특히 이 닫힌 질문을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점심 드셨어요? 아, 네. 아, 그렇군요. 다음 소재 찾기 어렵죠. 누군가가 네, 아니요로 대답을 해버리면요. 말을 이어갈 소재를 내가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파스타 좋아하세요? 아, 네, 좋아해요. 아, 그러시군요. 다음 말 뭐 해야 하지? 고민이 되죠. 이럴 때 열린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이건 네, 아니요의 반대만 생각하시면 돼요. 점심 드셨어요가 아닌 점심 뭐 드셨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대답을 합니다. 어, 저 점심에 떡볶이 먹었어요. 아, 떡볶이 드셨군요. 어, 저도 떡볶이 좋아하는데 어디가 맛있나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떡볶이라는 소재를 얻을 수 있게 되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파스타 좋아하세요? 아닌 혹시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상대에게 말의 힌트를 찾을 수 있겠죠. 대답에서 다음 말의 소재를 찾기 위해 열린 질문하기 추천을 드립니다. 티키타카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대화의 기술 세 번째입니다. 가치보단 가치. 이건 아마 자막으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먼저 가치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조금 어색한 사이일수록 가치 판단이 들어간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 더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건 정치, 종교, 뭐 그런 신념들에 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판단이 들어간 이야기 대신에요. 보편적으로 같이 좋아하는 소재. 지금 여기 있는 이분과 내가 공통적으로 속한 곳 혹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소재를 끄집어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좋아하는 소재는 이렇습니다. 맛집, 휴가지, 오락거리. 우리 항상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잖아요. 특히 직장인이라면 점심시간에 뭐 먹지?가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직장에서 근처에 있는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아무 말을 하더라도 훨씬 더 매끄럽게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휴가지도 마찬가지예요. 휴가를 모두가 가고 싶기 때문에 어느 휴가지가 좋은지, 최근에 핫한 휴가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면 서로 흥미를 가지고 대화를 티키타카 이어가실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소재가 생각이 안 나실 때는요, 저는 힌트를 하나 드립니다. 유튜브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대표 카테고리 있죠? 먹방, 뷰티, 여행, 엔터테인먼트.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소재가 카테고리가 됐습니다. 그 카테고리 내에서는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하는 보편적인 소재를 골라 대화의 티키타카를 이어가시기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티키타카 대화 이어가는 법, 네 번째 기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대화의 소재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이 사람 되게 까다로울 것 같다. 특히 어려운 상사처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무 말을 해야 될 때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기인데요. 함께 길을 간다면 이 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사장이 있다면 저기 공사 되게 오래 하네요. 내년까지 한다던데 팀장님 자리에서는 소음 괜찮으세요? 라고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는 거고요. 들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색한 부장님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정막이 흐릅니다. 무슨 말을 하지? 고민을 하고 안녕하세요. 올라갑니다. 그럴 때 엘리베이터에서 클래식이 들려요. 그럴 때 한마디를 건네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클래식이 나오네요. 라고 던지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리액션을 할 겁니다. 그럼 그 반응을 듣고 다음의 말에 이어가시면 돼요. 클래식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게요. 왜 클래식에 나오지? 팝송같이 좀 신나는 거 좀 틀어주지. 라고 리액션을 할 수도 있고요.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부터 클래식 들으니까 우아하고 좋은데요? 라고 리액션을 하실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할 말을 생각해서 티키타카 대화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이야기 대신 그냥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시는 겁니다. 그냥 팩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식당 가보셨어요? 공사를 하고 있네요? 클래식이 나오네요? 처럼 말이죠. 괜히 내가 먼저 호불호를 밝혔다가 어색한 사이에서 더 어색한 대화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클래식을 싫어한다면 괜히 내가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어색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대한 팩트만 이야기를 하기.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남에게 하는 말이 어렵죠.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어려운 말을 어떻게 하면 달콤하게 할까? 관계를 망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 하는 말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요. 내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나 자신인데도 말이죠. 습관적으로 나를 탓하는 혼잣말들 특히 많이 하게 됩니다. 바보 아니야? 내가 그렇지 뭐.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업무에서 실수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나를 탓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곤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나에게 가혹한 말들에 대해서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습관적으로 나를 탓하는 건 경제성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타인을 탓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더 간편하고 쉬우니까. 원망하는 외부의 목소리와 토론을 하거나 반론을 하거나 싸울 필요 없이 나만 상처받고 끝나면 되니까. 나를 탓하는 게 마찰이 없이 나만 괴롭고 끝나면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외부와 싸울 필요 없이요.
타인에게 하는 말에 대한 고민만큼 지금부터는 나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작은 말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내가 나도 모르게 드는 판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드립니다. 판단 대신 파악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못하지? 머리가 나쁜가? 판단이죠. 이럴 때 이 생각을 대체하는 파악의 말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틀렸군. 그럴 수 있지. 문제를 틀렸을 때 나를 자책하는 판단의 말 대신 틀렸군.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보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이미 무한 경쟁 사회 속, 이미 엄격한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모두가 숫자를 들어서 경쟁을 하고, 회사에서 서로를 탓하고, 그런 세상에서 나만은 내 편이 되어주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프닝에서 말했던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라는 말처럼, 스스로의 말로 인해서 나 자신의 한계를 만들지 말고 세계를, 나의 세계를 더욱 확장시켜 보시길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 강의는 좋은데 막상 들으면 맨날 까먹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 전달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라디오 진행을 하거나 말을 하는 직업을 갖기 전에는 말을 잘하고 싶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의 덕을 본 이후부터는 일상에서도 말 한마디, 말을 조금씩 더 잘하는 방법들을 연습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은 근육과 같아요. 근육을 매일매일 기르면 어느 순간 몸이 좋아지듯이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습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 표현의 근력을 길러보시길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할 말은 합니다라는 책을 쓴 저자이자 힐앤 채널 유튜버 힐앤 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